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김호중 씨,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교통사고야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처리 과정에서의 일들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김호중은 사고 발생 전에 강남의 한 유흥 주점에 간 걸로 파악됐는데 김호중은 술집엔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갑자기 김상혁이 떠오르는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유흥 주점은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말이 되나요? 소속사 대표는 공황장애를 주장하고 있는데 공황장애로 교통사고를 내고 숨어있다 나왔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게다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녹음 파일까지 공개돼서 사태는 더욱 복잡해졌는데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자신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심각한데요. 범죄 은폐를 부탁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수사기관에서는 이번 김호중 씨의 교통사고 4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첫째, 교통사고 후 처리를 안 하고 왜 그대로 도주했을까? 둘째, 옆자리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누구였으며 왜 운전을 말리지 않았을까? 셋째, 김호중 씨가 운전을 했는데 매니저는 왜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자수를 했을까? 넷째, 차량은 고가의 외제차였고 새차였는데 무엇을 숨기기 위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없다고 했을까? 채널A는 15일 김호중이 사고 직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최초 보도했고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간 건 맞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영상을 보면 흰색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들썩입니다. 김호중 씨가 술을 안 마시고 이 정도로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올라탈 정도의 운전 실력일까? 그렇다면 초보 운전인데 초보 운전이라면 경황이 없다 해도 내려서 운전자가 다쳤는지 살피는 것이 정상인데 도로를 쏜살같이 달려 도망갑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김호중 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조사했더니 메모리 카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김호중 씨는 원래부터 메모리 카드가 없었다고 했지만 매니저가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죠. 요즘은 단순 음주운전도 대부분 약식 기소가 어렵고 형량이 가중되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음주운전에서 가장 죄질이 나쁘고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바로 뺑소니죠.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는 경합법으로 세 가지 죄가 합쳐져서 형이 부과되기 때문에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참혹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매우 커진 상황이고 이에 대응하여 법원도 음주운전 뺑소니를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죠. 또한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경우 오히려 측정을 한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굳이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면 측정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연 가장 최악의 경우가 뺑소니인데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도 높고 초범이라고 해도 죄질이 나쁜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부터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수 노엘 사건을 보셨을 텐데 음주운전을 했는데 단속 경찰한테 행패를 부리고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도 징역 1년 이상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피했다가 일부러 늦게 나타난다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측정 거부의 경우 알코올 수치 0.08%를 기준으로 처벌 형량을 삼게 되는데 여기에 운전자 바꿔치기 뺑소니까지 추가가 되면 거의 대부분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워낙 강하다 보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를 친 경우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것인데 이는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행위이고 들키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14일 매니저의 자수에 대해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다고 발표했지만 KBS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 바꿔치기 과정에서 김호중의 소속사가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는데요. 김호중이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골목에 매니저와 함께 소속사 직원 여러 명이 택시를 타고 도착해 사고를 수습하는 등 사고 이후 김호중의 대처를 소속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리고 또 추가되는 게 증거인멸인데 블랙박스 메모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김호중 씨의 차량은 가격이 2억 6천에서 3억 4천 하는 벤틀리 벤테이가인데 이렇게 고급차에 메모리카드를 빼놓는 차주가 있을까요? 그것도 김호중 씨 차가 신형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디 문콕 당할까봐 어디 사고 났을 때 자신에게 불리해질까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메모리카드 꼭 확인하죠. 수사기관에서는 김호중 씨가 고의로 블랙박스 메모리를 뺐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어떻게든 압수수색을 해서 김호중 씨의 음주 사실을 증명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주요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호중 씨에 대해 정황상 음주운전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동선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이 차를 타고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술은 어디서 먹었고 누구와 함께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개그맨 이창명입니다. 그는 출발 드림팀을 진행하며 한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2017년 4월 20일 자신의 차를 몰고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교통신호기에 충돌하고 차를 버려둔 채 도주를 했죠. 그리고 22시간 만에 수사기관에 출석해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당연히 22시간 만에 음주 측정을 했으니 음성이 나왔지만 위드마크 공식으로 이창명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48로 측정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 뭐냐면 음주운전 사고가 난 후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운전자가 술을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에는 운전 당시에 여러 가지 몸무게, 음주량, 시간, 성별 등으로 계산을 하는 바로 그런 공식이죠. 그런데 결과는 1심과 2심, 무려 대법원까지 2년 동안 소송전이 이어졌는데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창명 씨 사건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대중들은 이창명 씨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창명 씨는 사고 이후에 거의 방송 활동을 하지 못했고 백수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김호중 씨도 자숙해야 된다.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옆에 동승한 여성일 수도 있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 가지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명명백백히 의혹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김호중 씨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팽배하죠. 더구나 사고가 일어난 뒤로 4일이나 지나서야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때문에 만일 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김호중과 소속사는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던 것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김호중은 사고 다음 날인 11일과 12일 사고 사실을 숨기고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트로바틱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를 강행했는데 이건 완전히 대중을 기만한 행동이죠. 또한 이미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며칠 후 18일과 19일에 예정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 공연과 23일과 24일에 올림픽 공원에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앤 프리마돈나 공연도 취소 없이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참으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더구나 현재 대한민국 인기 1위 트롯 가수는 이명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가장 실속을 챙기는 사람은 김호중이었는데 김호중의 행사비는 회당 4천만 원으로 최고를 달리고 있죠. 김호중은 그래서 에세이까지 썼는데 그게 베스트셀러 1위까지 하며 팬덤에 돈을 싹쓸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뺑소니를 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대중들은 또 김호중이냐며 또 호중이라고 비꼬기까지 하고 있는데 김호중이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원래는 불량 학생이었지만 개과천선을 해서 선한 영향력과 감동을 준다는 이유였고 그렇게 그는 과거 불량스러운 행적을 마치 훈장처럼 얘기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김호중이 과거 불량 학생이었을 때를 보면 초등 시절부터 친구와 많이 싸웠다. 놀림 받을 때 할 수 있는 건 친구들을 괴롭히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라며 자기가 먼저 놀림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을 괴롭혔다는 어이없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렇게 성장의 고일 때는 조직에 스카우트돼 일찌감치 조폭 세계에 몸담게 됐다. 잦은 결석과 폭력으로 문제아로 찍힌 고교생이었다. 한때 새까만 양복바지에 셔츠를 입고 누런 금목걸이를 두르고 깍듯이 형님 인사를 건넸던 김호중. 그러다가 고2 때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그 일로 강제 전학을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은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개과천선을 했는지 살펴보면 일단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은 병역과 도박 부분이죠.
다른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지만 두 가지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직결되기 때문인데 소속사 측은 김호중이 강원지방병무청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병역 관련 문의를 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며 네 차례에 걸쳐 군 입대 연기 신청을 진행했고 발목 부상으로 인해 6월 재검을 신청했고 불안정성 대관절 등의 사유로 사급 판정을 받아 성실하게 정해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김호중의 인생은 데뷔 전에도 후에도 여전히 혼란의 연속이지만 논란마다 사실이다 혹은 억울하다는 입장 표명으로 정면 돌파하는 그를 팬들은 굳건한 팬덤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죠. 비행 청소년에서 성악가로 무명 가수에서 국민이 사랑하는 트로트 스타로 새롭게 태어난 삶의 굴곡만큼이나 휘몰아치는 이번 논란을 넘기고 그는 어떤 성장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행! 구독, 좋아요